어선들의 출어 준비에서부터 수산물 위판과 판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목포 북항에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 서남권 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북항 10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위판장이 들어서 이미 위판을 시작했고 최신 설비를 갖춘 얼음 공장 두 곳에서는 하루 80여 톤의 얼음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판된 수산물을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는 물론 대형 어선들의 급속 주유 시설도 갖췄으며 그물과 밧줄 등 선용품 판매점도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7년여 만에 완공된 것으로 사업비만 7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수협이 86년 동안의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북항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이제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로서 모든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산업의 물류, 가공, 유통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목포수협은 수산종합지원단지에서 준공 기념식을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풍어 기원제를 열어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움되는 것은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민들로 많이 도움을 됩니다. 한편 목포수협 내항 부지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